그러니까 채점하면서 막 어유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의고사 때보다는 점수 좀 덜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 나는 못 봤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씨 너 잘 봤네 약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된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때는 우리 때 우리 수능은 그랬어. 왜냐면 이 전에보다 어렵게 나왔었거든. 어. 모의고사는 봐서 봐도 한 뭐 한 뭐 서너 개 정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90 넘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 때는 80 넘으면 진짜 잘 본 거였어.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 이 정도면은 그냥 정컴이 아니라 오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안 갔죠. 그때만 해도 이제 면접을 안 갈 수가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면접을 안 갔다는 거는 이미 1차 합격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의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 지원하기로 결정을 아니, 했다는 그 거 아니잖아. 수능 보고 점수 이후에 또 엄청난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 정시 때 이제 정컴을 가느냐 의대를 가느냐 그치. 또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안 가는 게 맞고 결정해 보자 했는데 이미 이제 그 점수를 본 순간 저는 이제 의대를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오늘도 갈 수 있네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 힘든 게 의학에 대한 그 로망이 아니라 그냥 서울대 의대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단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20대 저한테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사실 뭐 요즘의 시선에서 그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연할 수 있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의대 와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살고 그게 좀 알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 뭐 그래도 원래 의대 생각이 있었어 약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요즘 2020년대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시절에는 약간 그냥 좋게 말하면 약간 로망이 있었지. 대학을 정할 때 이렇게 삶이 편안하고 돈만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고 대학의 진로를 정하는 건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인식이 조금 있었어. 우리 때도 어땠냐면 그래서 수능 보고서 의대를 선택하는 애들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서울대 의대를 쓸 거면서 아 의대 갈지 컴퓨터공학과 갈지 고민 중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맞아. 우리 나이 때는 분명히 있었어. 나도 약간 사실 공대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간 거를 얘기를 안 했었어 공대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어냈냐면 4년 마치고 졸업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대는 학점이 중요하잖아. 뭐 유학을 갈 거나 대학원 갈 때.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나 1년을 더 다녀서 재수강을 해가지고 학점을 최대한 4.0에 가깝게 A에 맞게 맞추는 애들이 있었거든. 내가 대학국은 이제 과별로 다르니까 안 만나는데 그럼 뭐 서양 음악이 맞죠. 그러면은 이게 모든 과들이 다른데 이제 과별로 앉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자석제인데 출석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정경학부 쭉 앉고 기관부 쭉 앉고 의예과 쭉 앉아. 거기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가는데 공대 나랑 같은 학번 친구가 있는 거야. 이제 걔가 나보고 준서 너도 한 학기 더 다니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학점 관리 잘한 줄 알았더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막 그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반갑고 얘도 나는 얘도 졸업한 줄 알았더니 학부랐고 근데 갑자기 이제 선생님 들어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저쪽으로 가는 나도 저쪽으로 같이 왜냐면 걔랑 나랑 학번이 같으니까 붙어 앉기로 생각했는데 내가 갑자기 저쪽에 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뭐야 너 왜 그래서 미안한데 나 사실 수능을 다시 봐서 졸라 부끄러워. 약간 그 친구하고 나도 그냥 배신자 새끼 딱 이러면서 막 진짜 약간 근데 그때 너 군대를 맞아. 배신하다니 막 군대 너랑 잘 맞는다고 막 너 나한테 막 잘난 척하고 그랬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나는 실제로 여러 번 들었었어. 그 예과 때 그 내가 학교를 더 안 갔던 것도 내가 그런 것도 군대 있었구나. 친구들 만나면 이게 진짜 짜증이 나는 거야.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원히 감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졸업 안 한 애들이 정규학군을 꽤 많았거든. 왜냐면 또 아니면 군대를 2학년 마치고 뭐 카츄샤나 갔다 와서 복학을 한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때는 좀 그런 정말 약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게 사실 요즘 애들이 보면 저는 아니, 이해가 안 될 수 그러니까 편안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또 남들이 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서울대 의대를 간 게 왜 부끄러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 나이 때는 사실은 오케이 얘기하면 로망이 있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영악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때 분위기도 약간 그랬어요. 그렇지 사회 분위기도 맞아요. 의대 열풍이 실제로 불었지만 그때가 이공계 뭐 위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단국대 초합격을 하고 그날은 그래 이제 의대를 가는구나 하고 이제 진주 집에 내려와서 그날 밤에 이제 TV를 보는데 MBC에서 정확히 기억나 MBC에서 이공계 위기 이대로 뭐 괜찮은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서울대 화학과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나오시면서 자기는 지금도 막 화학이 너무 재밌다면서 내가 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가 너무 부끄럽겠다 와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땠냐면 우리 공사학번 들어갔잖아. 나 좀 짜증났던 뭐냐면 나는 정유학부 다닐 때 정말 학점 막 4.0 넘어도 4.0 넘은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넘어도 어땠냐면 지도교수가 불러서 사실 너가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교수가 결정할 수 있었다? 자기는
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전액장을 줄 거라서 너는 뭐 반액 밖에 못 주겠다 막 이랬는데 우리 때 어땠냐면 서울대 공대 들어온 애들은 거의 다 전액장 맞았어요. 왜냐면 이공계 위기니까 맞아요. 공대 들어온 애들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공대 다닐 때는 장학금을 학점이 좋아서 안 주더니 이건 뭐 이제는 이대 열풍 불었다고 서울대 종역금 그래서 얘들은 등록금 거의 안 내고 다녔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약간 어땠냐면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그러잖아 뭐 과고 졸업한 애들이 의대 가려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 막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그때 진짜 2000년대 의대 열풍이 막 2002년 3년 4년 우리 때 딱 불 때 어땠냐면 나라에서 약간 그런 뉴스에서도 그렇고 의대 가는 애들은 나라에 기여 1도 안 하고 약간 자기 이익이나 뭐 돈만 챙기는 공부는 잘하지만 이기적인 아이 이런 포커스를 엄청 심어줬어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웃기는 얘기긴 해 진짜 근데 이제 그게 한 십몇 년 사이에 이제 인식이란 게 바뀌었지만 사실 그때 그 뉴스를 봤던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아직도 나한테 뭐라냐면 너 같은 애들이 가고 가서 의사 의대를 가니까 우리의 세금이 내 아까운 세금이 날아가는 거다 그럼 내가 답글 다지 아 저 죄송한데 가고 졸업하고 전 공대를 갔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런가요? 그런가요? 죄송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거야? 공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뭐 사람이 그러면 뭐 내가 과학고 졸업했다고 해서 계속 공대로 가야 되나?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인식은 사실 확실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뉴스에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약간 했었어요 저는 과학고를 아니 시도도 안 하긴 했지만 그거 갔는데 이제 의대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기초과학 쪽에 대한 그런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해놓고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더 이쪽으로 가면 더 잘하고 이렇게 그거를 전혀 쓰지 않는 의대 같은 암기 그런 위주의 그런 데로 갈까 하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 저 형도 기억을 못 했지만 제가 그 관련된 얘기로 예과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그 뭐 생명과학을 위한 물리, 화학, 뭐 수학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두 개 하지 예과 때. 저는 이제 물리랑 수학을 물리랑 화학을 봤어 화학을. 했어. 근데 몰라 그 화학과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때 이제 교수님이라고. 아 맞아 맞아 그때 애들이 되게 나는 화학 안 들었는데 되게 싫어했었어 왜냐면 예과생들을 되게 싫어했잖아. 시험 딱 들어갔는데 OT에서 갑자기 첫 마디가 이거야. 너희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에 뭐 기분 나쁘거나 그랬으면 지금 다 나가라. 그리고 나는 졸라 빡세게 학기를 운영할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예과생이라고 막 공부 학점 낮아야 된다고 널로. 그래서 실제로 꽤 많은 애들이 드랍했잖아. 드랍했죠. 바꾸거나 다른 거 계속했어. 거. 근데 그때 나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체 근데 그게 진짜 앞날에서 학기. 아니 어떻게 하길래? 왜냐면 무조건 보충 수업이 생겨. 그러니까 예과생이고 좀 널널할 수도 있는데 되게 빡센 교수를 빡세고 근데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긴 해. 진짜. 실력은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었는데 토요일날 이럴 때 보충수업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알고 보니까 기러기 아빠였어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괴롭히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말에 하고 그리고 시험을 내는데 시험 시간이 무제한이야 형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들었는데도 왜 내가 X라는 이름을 기억하냐면 우리 그 싸이월드 커뮤니티가 있었나 그런데 거기에서 애들이 욕을 계속하는 거야 나는 대체 누구길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딱 그러니까 의예과 애들은 그냥 완전 눈에 가신 거지 왜냐면 그전에는 의대가 이렇게 인기가 있기 전에는 뛰어난 화학과에, 애들이 화학과에도 꽤 간혹가다 들어와서 얘네들이 내 훌륭한 연구원이 돼서 내 시다바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학과는 완전 뭔가 떨거지가 돼버린 느낌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그렇게 풀면 안 되지 맞아. 토요일에 시험 보잖아 토요일에 시험 보는데 9시부터 시작을 해 근데 끝나는 시간은 안 정해져 있어 원칙은 한 번이라도 화장실이라도 나가면은 그걸로 너는 시험 끝이야.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 화학경시 수준으로 되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공부 잘하는 빡센 또, 애들이 그런 애들 또 하지. 와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안 나가. 9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왜냐면 다 서울대 의대 들어올 정도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인데 그 감각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 쓰고 있어 근데 그 문제가 ICHO 나가는 사람 봐도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렵다. 어려운 거는 진짜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게 오기로 안 풀리니까 이렇게 막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은 다 같이 빨리 나가도 되는데 아 나가도 되는데 지금 같았으면은 그냥 금메달 찍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나한테 그렇게 욕한 그런 교수에 대한 반감과 이걸 뭐 오기로 정면으로 부딪히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교수님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커피를 뽑아가지고 와. 커피를 다 돌려. 그래도 주긴 하네. 그러면서 이거는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보내려고 주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 화장실 가고 싶지 말해서 지도 이제 힘드니까. 지도 이제 가고 싶지 가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이러면 그래도 한 뭐 한 오후 저녁 먹기 아니, 전에는 그쵸. 다 나가겠지 했는데 의외로 의외과 애들의 그걸 모른 거지. 사실 지금도 기억나요. 다 거기 들었던 수업 선생님 들었던 이름 다 기억 안 나는데 아, 네. 내가 이름이 기억이 나. 그게 화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혹시 인터뷰하는 선생님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진짜. 레전드 레전드 하여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